뭐 인구가 줄어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뒤부터는 아마 그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10년 뒤에는 내 집이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입지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제가 역시 집을 사면 안 된다.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 너무 과도한 열기가 붙으면 그때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오늘 모신 분은 표영호의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 책 저자시죠? 표영호 저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출간하자마자 책이 서점에 깔리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네, 우리 표영호 저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네. 아주 따끈따끈한 네, 책입니다. 8.15 여기 그 채널에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그 베스트셀러라고 소개해도 되는 것을 라고 주장하는으로 하셔가지고 아무튼 네. 제가 8.15 TV 여기에 네. 꼭 나오고 싶었는데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뭐 말씀만 그러면 안 되시고요. 네. 오늘 아주 따끈따끈한 그 인사이트 좀 확실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제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뭔가 막 상승 중이고 뭔가 자꾸 가격이 막 급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또다시 손가락만 빨게 되는 집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 상황은? 지금 부동산 시장을 크게 이제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보자면 비주거용은 뭐 거의 지금 위험하고 또 뭔가 투자를 했다가 거기서 뭐 쪽박차는 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주거용 특히 아파트 쪽은 신규 아파트 얼죽신이라 그래서 얼어 죽어도 새 아파트 얼죽신의 경우는 분양가가 워낙 이제 높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지금 분양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더 분양가가 높아지면 어쩌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많이 조성이 돼 있고 네. 지금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을 가만히 다 종합해 보면 공급 부족,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분양가 계속 오른다, 전세가 오른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른다. 이렇게 논조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그 혼동스러워졌고 불안해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5월, 6월 달, 7월 달까지 거래량이 많이 늘었는데 7월 초까지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7월 중순부터 이게 살짝 분위기가 꺾였는데 아직 7월 달 결과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뭐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6월까지는 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네. 그 여파로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얼죽신들 특히 새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주변 인근도 약간 들썩이고 또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중에 반포 쪽의 아파트 특히 마포가 가장 많이 뛰었었어요. 아, 네. 5월 달에는 그러니까 용산구 성동구 뭐 많이 뛰었는데 좀 최근에 데이터로 보면 강동구가 또 아파트값이 많이 뛰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여파로 번지면서 이제 수도권으로 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뉴스도 사실은 수도권으로 완벽하게 번진 건 아직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번질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뭐 그동안 소위 그 이 부동산 하락 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일단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락이 사실은 이게 좀 하락 기간 좀 더 길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지금까지의 데이터상과 그것이 반복되던 일들을 비교 분석을 해보면 데이터적으로 좀 더 하락장이 길게 갔어야 되고 좀 더 큰 폭의 하락장이 있어야 되는 시기에 여러 가지 이제 인공호흡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보금자리 특례론, 또 신생아 특례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뭔가 들썩이기 시작했고 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점점 더 분양가, 그러니까 뭔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뭔가 자꾸 덜커덕거리고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분양가가 오른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요소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다시 좀 뭔가 급반등을 한 경우가 생겼죠. 그래서 올해 말까지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많은 그 데이터 분석가들이 좀 당황스러웠던 한 2, 3개월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계속 앞으로도 오른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부동산 불패 시대 때 살았던 그 시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요즘 들어서 그렇게 많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한정에서 지금 많이 뛰고 있잖아요. 네.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뭐 오른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시장이다.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2020년, 21년에 저 최고가로 막 달리던 그때의 추억을 생각해서 또다시 그런 장이 오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또다시 그런 장이 온다라고 하면 정말 위험해지는 시간이 온다. 그 위험하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버블이 터질 수 있다는 거죠. 더 가격은 올라가지만 그것이 그냥 고점에서 확 터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풍선을 불다 보면 어느 시점까지 부풀어 올 때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안전한데, 여기서 더 크게 불려고 하다 보면 이만하게 되다 보면 이게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시장에서 어떤 정부의 대책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시장에서 자정적으로 아마 그게 좀 정화가 되지 않을까. 어차피 시장은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가치에 의존해서 움직여지거든요. 네. 가치가 너무 높으면 안 사고 좀 낮다 싶으면 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뭐 저는 불안하다고 봐요. 아, 진짜 말씀하신 대로 뭐 정부의 여러 대책들에 의해서 뭔가 그 젊은 층들 사이에서 집을 막 좀 더 쉽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하면서 뭐 들썩이기 시작했다. 네. 근데 정부에서도 당국자들 얼마 전에 모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또 대책회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뉴스에서 봤는데, 그러면 네. 이제 8월 달 들어서 정부의 이 시장을 또 안정시키려는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 겁니까? 지금 정책 발표를 어제 했지 않습니까? 아, 어제 했나요? 8월 8일 기준에 어제 했는데 뭐 아주 뭔가 좀 세게 나왔죠. 뭐 그린벨트도 푼다. 그린벨트를 푸는 것도 수요가 없는 곳에 그린벨트를 푸는 게 아니라 수요가 있을 만한 곳에, 그러니까 뭐 사실 강남구나 서초구. 네. 서초구의 그린벨트가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아. 한 23% 정도 거기 있는데, 이제 거기 뭐 세곡동, 뭐 내곡동, 서초구 뭐 이런 데, 이제 강남구 이런 데를 좀 풀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금 귀추가 주목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린벨트까지 12년 만에 푸는 거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풀고 나서 푼 적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풀려고 하다가 박원순 시장이 아니다 하고 반대하는 바람에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뭔가 서울시와 지금 정부 여당이 아마 잘 또 뭔가 그 교류가 있었나 보죠. 네. 그래서 푼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아마 좀 흔들리고 들썩이지 않을까. 그리고 비아파트, 뭐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신규로 사면 세제 혜택을 무지하게 줍니다. 네. 1가구 2주택에서 2주택을 빼주는 거죠. 그리고 무제한으로 그 허구해서 사드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아파트 공급과 또 수급이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전부 아파트로 몰리다 보니까, 그렇죠. 비아파트가 좀 활성화돼야 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계속 유지돼야 돼야 뭔가 받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상층, 중층 또 이렇게 뭐 중하층 뭐 여러 가지 있어야 이게 주택이라는 게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갑자기 아파트, 고가 아파트만 움직이게 되면 모두가 고가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아파트 규제를 좀 풀어준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입니다만은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오히려 그러면 또 투기를 조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가격 상승을 억누르기 위한 정책이 나왔다기보다는 오히려 뭐 주택 수를 늘린다는 거기는 하겠지만 어쨌건 시장이 들썩거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온 거군요. 이게 왜 그렇게 판단이 되냐면, 사실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정부가 개입하면 늘 반대로 움직였거든요. 네. 계속 개입하면 계속 반대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강동구의 최근에 비일한 그 예로 들면, 강동구는 지금 공급이 많습니다. 새로 신규로 나오는 물량들이 네. 꽤 쏟아지고 있는데, 그럼 강동구의 아파트값이 하락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급이 많으면 아파트값 하락한다는 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면 아파트값이 오른다. 이 논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강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많이 뛰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어떤 게 있냐면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그 수요.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동네가 입지가 달라지잖아요. 네. 입지 환경이 달라지니까 그 환경이 달라진 곳으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역시 가격은 또 수요가 많아지니까 공급이 가격이 오르는 거죠. 아마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이건 뭐 제 지론이긴 합니다만, 오늘 공급하고 내일 되면 또 공급 부족하다 그러고 또 내일 모레 공급하면 또 글피가 되면 또 부족하다 그러고, 이 새 아파트라는 것은 늘 부족합니다. 네. 왜냐하면 공급이라는 게 계속 이루어져야 건설 경기 돌아가고 건설 경기 돌아가야 또 우리 경제가 돌아간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앞으로 뭐 서울에 천만 채가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천만 채가 부족하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 다 서울로 몰려 살겠죠. 그래서 네. 그 이번 대책에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지역 불균형, 지방 소멸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튀어나올 그렇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서울만 계속 뭔가 공급 대책이 나오고 발전을 서울만 하게 되면 네. 그리고 사실 강남 같은 경우도 아파트값이 가장 비싸잖아요. 거기 네. 보면 강남구처럼 지하철 노선이 촘촘하게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의 입지가 좋고 살기 좋고 하다 보니까 강남 얘기 자꾸 나오는데 계속 강남만 개발하다 보면 그걸 해소할 수는 없다. 네.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구도심을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가 뭐 미국에서 한 9월 정도 시작이 되면 한국도 한 10월 정도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거 아니냐. 대출받아서 사기 좋으니까 이런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그러니까 수요 뭔가 새로운 주택을 살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니까 하락하니까. 그런데 이것 역시 일본의 경우는요. 제로금리예요. 그리고 심지어 대출을 120%, 110%까지 해줍니다. 주택을 네. 산다고 하면.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은 그 주택을 안 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의 주택가격이 살짝 올라오니까 뭐 살려고 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지난 30년 동안 거의 주택을 안 삽니다. 청년 세대들은 새로운 주택을 사지 않는 이유를 물으면 그들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주택가격이 오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굳이 빨리 사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사나 네. 내년에 사나 후년에 사나 주택가격은 올라봐야 뭐 한 1%, 뭐 0.5% 뭐 이런 식으로 오르는데 뭘 굳이 그렇게 빨리 사냐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어느 시기가 되면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금리가 이제 내려가면 더 많이 거래가 활성화될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거래가 가격이 폭등할 것 같진 않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으로 한국에서도 돈 벌기는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까? 그 질문이 가장 우문인데요. 그러게요. 지금 책에서도 가장 큰 첫 번째 네. 장으로 부동산으로 진짜 돈 벌 수 있을까? 돈 벌 수 있죠. 자, 그런데 돈 벌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동산 불패 시대가 정말 잘 들어야 네.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 불패 시대 때는 아무 데나 그냥 아무거나 사도 올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저희 선배님들 세대, 저희 세대들까지는 진짜 아무거나 사도 올랐단 말이죠. 부모님 세대에서 아무거나 사도 올랐던 그 시대를 본 자녀분들, 지금 3040, 2030 세대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나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돼. 라는 분들이 꽤 많은데 앞으로는 지역에 따라 입지에 따라 정말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떤 친구가 둘이 있다고 쳐요. AB가 있는데 A는 A 지역을 선택하고 B는 네. B 지역을 선택했어요. 근데 B는 B 지역을 선택했는데 여기가 정말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 일본과 같은 경우가 생기면 부동산으로 불패가 아니고 필패가 되고 어떤 분들은 정말 괜찮은 지역 앞으로 발전이 가능한 지역에 뭐 부동산을 샀어요. 이런 분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어 라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앞으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습니까? 라는 질문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지금 뭐 최근에 부동산 특히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반등했다라고 하니까 또다시 전국적으로 다 반등한 줄 알고 네. 야 봐라 뭐가 하락을 했냐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서울만? 서울만 그것도 주요 입지만 제 주변에요. 여기 스튜디오가 지금 여의도지 않습니까? 네. 바로 여기 다리 건너면 마포예요. 한강변에 그렇죠. 마포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 제 주변에 내놓으신 분들 많거든요. 아 그래요? 거래가 된 게 없어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거래가 이렇게 많이 됐다는 거예요? 거래된 것들이 보통 어떤 거냐면 25평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지어진 지 한 10년 이내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좀 거래가 된 거예요. 좋은 조건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된 거고 뭐 기존의 모든 아파트들이 다 그냥 내놓으면 호가가 더 올라서 더 사고 이런 경우는 아니다. 이걸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표가 하락한다고 했는데 뭐 다 올랐는데 이게 뭐냐. 다 올랐으면 파세요. 안 팔리는 집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21년대와 같지는 않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게 사실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데이터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심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데이터가 심리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통 자료 삼고 있는 KB 부동산 데이터나 또는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는 보통 한 2, 3개월 정도 그게 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뉴스에 나는 것은 2개월, 3개월 전에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7월 말부터 8월 초 요럴 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게 된다. 네. 뭐 그런 또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보면 5월, 6월, 7월 초까지에 막 달아올랐던 시장에서 살짝 식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을 뭔가 금리가 인하한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집을 샀던 분들이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수요는 계속 많아질 수가 없어요. 지금 경기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가격을 계속 누군가 사줘서 받쳐서 올라가는 단계. 이거는 20년, 21년과 같은 케이스의 경우가 다시 오려면 시간이 꽤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아직 우리가 적극적으로 집을 살 때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적극적으로 집을 사는 분들은 내가 이자 부담이 좀 마음이 편하고 내가 대출을 좀 덜 받아도 되고 이걸 내가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에 상관없이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원하는 가격, 적절하다고 느끼는 가격에 집을 사면 돼요. 원래 집을 사는 사람들이 집을 언제 사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때가 집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가격을 보고 막 사야 돼 말아야 돼가 아니라 내가 감당 가능한 집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집 사는 것은 어느 때든지 사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문별하지 말자라는 말이 언제 나왔냐면 21년 폭등할 때 제가 했던 말이거든요. 네. 21년 폭등할 때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폭등할 때 하락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제가 하락한다고 얘기하고 나서 정말 한 4, 5개월 만에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4, 5개월 동안 제가 욕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아니 집값이 지금 막 미친 듯이 뛰고 있는데 왜 하락한다라고 얘기하냐.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 말이 어떻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소위 그러한 어떤 뜨거운 장이 왔을 때 일어나는 그 현상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뭐 갭 투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혹은 뭐 주택 갈아타기라든가 이런 것들 현재 뭐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진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요. 주택 갈아타기는 지금 좀 많이들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갈아타기는 많이들 지금 현재 나오는 수요들이 거의 갈아타기. 또 새 아파트 그러니까 새로운 아파트 그러니까 내가 신규 유입자죠. 그런 사람들이 사는지 그다음에 그 갭 투자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갭 투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어떤 것을 뜻하냐면 이제 안정적으로 혹시나 더 뛸까봐 무서워서 미리 사놓는 분들, 그다음에 입지 선점을 내가 먼저 하려는 분들, 네. 그러니까 집값이 뛸까봐 무서워서 사는 분도 있지만 입지 선점을 내가 먼저 하려는 분들이 지금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뭐 직주 근접이랄지 내가 움직이기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고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동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좀 늘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21년 되는 갭 투자가 정말 많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 집값 상승 뭐 이러저러한 뉴스들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내가 막 지금 초조하거나 막 자꾸 서둘러야 될 그럴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원래 그 뉴스가 막 뭘 움직이잖아요. 그때 반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아, 예, 그러니까 같이 올라타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같이 세력과 움직이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뉴스를 좀 그냥 뉴스 귀에 들리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뉴스 뒤에 이면에 숨은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보고 판단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무주택자 혹은 젊은 층들에서는 지금의 집값이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뭔가 크게 버블이 껴 있는 거고 이것이 적당히 내려와야 뭐 한국 경제에도 그렇고 이 아래층 젊은 층들에게도 뭔가 어떤 주택을 구매하려는 의욕이 생기게 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가격이 하락하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했던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상승이라는 뉴스들이 나오니까 당황스러워한단 말이죠. 이것이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고착화되는 건가요? 이 지금의 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왜 승용차와 집은 내려서 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형차를 타던 사람이 소형차를 바꿔서 못 타고 네. 대형차를 타던 사람이 중형차를 못 바꿔 타고 또 25평 살던 사람이 30평, 40평으로 갔다가 다시 25평으로 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가격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이걸 다시 끌어내리려면 경제적으로 무슨 큰 파고가 있어야 돼요. 금융위기랄지 네. IMF랄지 이런데 우리는 이미 금융위기도 겪어봤고 IMF도 겪어봤단 말이에요. 네.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금융 체력도 있어요.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뭐 일본처럼 그렇게 폭락을 하는 경우가 올 것인가에 대한 답은 제가 감히 그 답은 제가 못 드리겠지만 일정 부분 한 10% 선에서 조정은 있을지언정 폭락하는 것은 그렇지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다. 특히 지금 질문의 답은 서울에 한해서입니다. 네. 지방의 경우는 폭락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는 폭락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인구수가 줄어들고 경제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럼 지방의 경우는 경제 인구가 줄어들면 그 아파트의 수요가 결국 그걸 살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그 수요를 서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될까요? 공급은 많이 이루어지는데 헌집은 그럼 어디로 가나요? 헌집은 그냥 버려두나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뭐 인구가 줄어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뒤부터는 아마 그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한번 사면 보통 짧아도 3년, 4년 삽니다. 네. 뭐 세주고 어쩌고 하다 보면 3년, 4년 살게 되고 또 이제 길게 사면 10년 살잖아요. 네. 지금은 아주 호기등등해서 들어가지만 10년 뒤에는 내 집이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입지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죠. 네. 지금 얼마 전? 그렇죠. 작년 초, 재작년 말 그 뉴스에 보면은 왜 영끌한 청년들 뭐 30대들, 40대들 그 이자 부담에다가 뭐 집값 하락에다가 여러 가지로 되게 힘들어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그 영끌한 사람들은 지금 어쨌건 지금 다시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정상화되는 그러니까 좀 좋은 환경으로 변하는 거기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힘든 건가요? 아직도 힘들죠. 그러니까 영끌하신 분들이 만약에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네. 100명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10명은 이미 포기한 분들이 있고 나머지 뭐 한 50명은 근근히 버티는 분들 어떻게든지 그 소득으로 그 이자를 감당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고 지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끌하신 분들의 아파트가 전고점을 뚫지 못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영끌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 적절한 가격의 아파트, 중위권 가격의 아파트들을 영끌을 했단 말이죠. 근데 중위권 가격의 아파트가 지금 반등해서 중위권을 넘어왔느냐는 아니죠. 그러니까 금리가 좀 내려간다라고 하는 금리가 좀 내려가서 이제 이자 부담이 조금 줄어들겠네라는 희망이 있을 뿐이지 힘들지 않은 건 아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책에서도 그러한 게 있던데 그 어떻게 그러니까 집 사기 좋은 최적의 타이밍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까? 집 사기 좋은 최적의 타이밍. 네. 제가 결국 이 영끌하신 분들은 타이밍을 잘못 산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20년 제가 원래 강의를 많이 다녔었어요. 네. 그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많이 하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18년, 19년도에 집을 사라고 했었어요. 이 얘기를 아마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신 분들은 아 뭐야? 표영호 하락론자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데 제가 하락론자 아니라는 이유를 자꾸 설명드린다 보면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17년, 18년, 19년에 집을 사라고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집값이 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2018년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을 보지도 않고 사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가속화가 되면 정말 무섭게 튀어오를 것이다 했는데 그 뒤에 그러고 나서 한 1, 2년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초저금리로 또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이 붙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때는 사라고 그랬는데 20년, 21년은 제가 또 뭐라고 말을 바꿨냐면 지금 집을 사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미 2018년에 집을 사신 분들은 2020년 2년 만에요. 집이 두 배로 뛰었어요. 두 배로 뛰는데 얘가 세 배로 간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세 배 뛴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도 여기 판도 주식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주식도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고 더 간다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야, 이게 120만 원 넘어갈 때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240만 원 간대. 그건 본인들이 희망 회로예요. 네. 그리고 자위예요, 그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이게 240만 원 간다고 거기다 베팅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쭉 미끄러져서 지금 얼마입니까? 한 60만 원대. 저만 하프로 와 있잖아요. 주택도 마찬가지다. 그랬는데 21년엔 집을 사면 안 된다고 했고 18년, 19년도에는 집을 사야 된다고 얘기했고 네. 지금은 제가 역시 집을 사면 안 된다.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있다. 너무 과도한 열기가 붙으면 그때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왜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붙어도 너무 과열되면 잠깐만 하고 한 발 뒤로 물러나면 괜히 미안한 마음도 생기면서 화해의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주택가격도 마찬가지로 불이 붙고 나서 자기들끼리 화해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지금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 집값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것, 이것이 어떤 정부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건가요? 아니면 집값이 좀 더 하향 혹은 안정화되는 게 정부에게 유리한 건가요? 글쎄, 지금 정부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를 얘기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 정치적인 얘기로 자꾸 들으니까 네. 말하기는 좀 불편하지만 정치 얘기가 아니고 그냥 부동산 정책으로만 그렇죠. 얘기하면 어떤 정부든 간에 부동산 하향 정책을 꿈꿉니다. 하지만 정책들이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하향으로 가는 정책들은 아니고 부동산을 부양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분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씩 오르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좋다고 해요. 네. 그래야 경제도 경기도 성장하니까. 그런데 너무 급등하게 뛴다거나 너무 또 급락을 한다거나 이걸 싫어하는 거죠.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문재인 정부 때도 28번인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을 때 뭐 그렇게 폭등하라고 일부러 내놨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게 내놓을 때 생각 못한 정책 담당자들이 내놓은 정책도 있겠지만 그들도 분명히 이렇게 내놓으면 시장이 뭔가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내놓는데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잖아요. 네. 그래서 정책을 내놓으면 꼭 반대로 움직인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이 생기는 곳으로 몰리게 돼 있거든요. 제가 지산업센터를 사면 안 된다라고 21년에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미 공급 과잉이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공급 과잉인 걸 공급 과잉인지 모르고 이 지역엔 지산업센터 오피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는 분양만 받으면 나중에 피받고 팔면 된다 이렇게 바람을 잡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지금 저한테 저희 회사에 그 지산업센터 좀 팔아달라고 한 25% DC된 가격으로 통으로 넘어온 지산업센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그걸 지금 저희는 원래 부동산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표영호 TV는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네. 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대신 이제 저희도 그런 건 있죠. 저희 채널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뭐 유튜브 해가지고 어디 수익이 없으니까 홍보를 도와주는 일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홍보를 도와주는 것도 전혀 가당치 않은 사면 안 되는 부동산을 홍보하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지금 시장 입장에서 보면 정부는 너무 급등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급락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이걸 자꾸 중간 정도로 이렇게 유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정권 유지 차원에서는요 부동산 가격이 살짝 하락하는 게 좋습니다. 아, 하긴 그렇죠. 정권 유지 차원에서는. 다음 정권 때도 또 다른 이 같은 당이 정권을 잡으려면 부동산 가격이 살짝 하락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 가격이 워낙 폭등하니까 거기에 민심이 돌아섰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찍었는데 이분을 찍었는데 왜 지금 더 뛰냐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말하기 조심스럽지 아무튼.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전세 우리가 그 좀 여러 가지 그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들이 그 일기 신도시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또 이 전세 가격의 어떤 역전세로 인한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게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일어났던 일들이란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싹 사라졌는데 지금 이와 관련된 시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기 신도시가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잖아요. 네. 일기 신도시가 어마어마하게 아파트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기 신도시 중에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가능하려면 용적률을 정말 많이 줘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역질문을 드려볼게요. 분당에 있는 아파트들, 네. 그 많은 일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 앞으로 향후 5, 6년, 10년 안에 재건축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받은 용적률보다 최소 120%, 130%, 150% 용적률을 더 줘야 이게 뭔가 이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이해관계가 맞아요. 그렇죠. 재건축이 가능해요. 그래서 분양물도 나오고 본인들도 좀 분담금 조금 내면서 이제 그 새로운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아파트의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네. 자, 그러면 분당 늘어나죠. 일산 늘어나죠. 3번 늘어나죠.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여기저기 다 늘어나잖아요. 그 아파트 많이 늘어나는 걸 그것도 고가의 분양이 되고 고가의 공사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 그 중산층 가정에서 이걸 다 받아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선도지구 선정 때문에 분당을 직접 취재를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 분당의 선도지구로 선정될 만한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저를 붙잡고 하는 말이 뭐냐면 표영훈 씨 이걸 좀 방송을 좀 잘해서 분담금을 한 1, 2억만 내고 아파트 새로 지어서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렇게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 6억, 7억, 8억, 9억을 만약에 분담금을 내라고 하면 이게 재건축이 가능할까요? 그러든가 시장성이 없다. 시장성이 지금 안 맞아요. 그게 제일 걱정된다는 거예요. 왜 시장성이 안 맞냐면 공사비가 너무 급등을 했고 또 내 주머니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적으로 안 맞고 경제 성장률적으로 안 맞아. 그러니까 부동산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제가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일본의 도쿄 부동산 시장을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전문가분들 만나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왔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에 갔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일본에 가면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노포. 100년 된 가게가 많다. 아, 예, 예. 그리고 오래된 식당들, 음식점이 있어서 맛집이 많다. 그거 사실이에요. 일본은 진짜 맛집이 너무 많아요. 노포도 진짜 많고요. 근데 이거 왜 그럴까요? 그들의 장인 정신, 그들의 가업 정신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본의 경우는 부동산, 가게, 상가의 월세가 거의 30년 동안 오르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상가 월세 부담이 없으니까 난 여기서 계속 장사를 해도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히트. 일본은 일본인들의 직장인들의 월급이 지난 30년 동안 정말 거의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투잡, 쓰리잡 볼 때예요. 집값도 안 올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100년 가게도 나오고 그냥 쭉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물론 월급이 자꾸 물가는 좀 비싸기 때문에 살기 힘든 게 일본이에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월세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월세는 비싸요. 월세는 비싼데. 아, 월세는. 네, 월세가 비싸면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월세가 비싸면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을 밀어 올린다. 전세가 높아서 밀어 올린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전세가 있으니까.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아요. 굳이 월세를 좀 비싸게 내더라도 내가 뭐 오르지 않는 저 집을 사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내가 리브, 사는 집이 아니라 바이,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거고 일본은 내가 사는 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다. 하긴 투자가 아니라 그냥 주거의 의미로만 생각한다면 집을 구태여서 사야 돼? 뭐 이런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일본이 그런 상황인데 일본도 얼마 전에 엔화 이제 금리를 좀 올린다고 하니까 또 약간 좀 뭐 좀 난리났죠. 했잖아요. 일본도 만약에 좀 분위기가 바뀌면 거기 청년들이나 이런 그 주민 그 일본 국민들도 이제 집을 사야 되나?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한 얘기가 그대로 거의 비슷하다. 지금 그렇다면 한국의 전세가 사실 이 전세가가 뛸 때 또 집값이 뛴다고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전세가가 뛰면 아무래도 시간 지나면 좀 밀어 올리죠. 그리고 전세가는 지금 계속 오른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좀 염려스러웠던 것은 23년 작년에 저희에게 온 제보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전세금을 못 돌려주니까 차라리 전세금을 올려서 반대로 내가 지금 당신에게 줘야 할 전세금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주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가격이 그보다 낮으니까 못 돌려주니까 차라리 여보세요 우리 그러지 말고 전세비를 우리가 차라리 올립시다. 그래서 예를 들면 3억의 전세에 있던 것을 3억 5천 이렇게 올려서 그 보증금을 더 대출받는 걸로 갑시다. 이렇게 했던 그 제보들이 꽤 있었어요. 아, 그렇지. 그게 참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되긴 했었죠. 그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것들이 이제 전세금이 올랐네라고 이게 약간 변질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나서 정말 오르네. 이렇게 뉴스에 이런 것들이 자꾸 나면 원래 요즘에 어떤 일이냐면요.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그러니까 매도 호가를 자꾸 올려요. 그리고 그 매도 호가에 나온 대로 집을 사겠다고 달려들면 아 잠깐만요. 팔 생각 없어요 하고 또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요즘은 안 사요. 21년 때는 막 물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10억에 내놨는데 찾아가면 11억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 알았어요. 11억 줄게요. 그러면 아니에요. 11억 5천 주세요. 이러면 알았어요. 이러면 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10억에 내놨는데 가서 11억 주세요.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아.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았는데 가격은 살짝 올랐지만 폭등하는 가격으로 내놓으면 안 나간다. 제가 지난 시간에 파리로 와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매매가를 막 올리면 이 한강변의 마포 아파트도 안 팔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팔리는 게 있고 안 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전반적으로 다 오른 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모든 데이터들 오는 혹은 그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를 하든 아니면은 살 집을 뭐 언제 살지 결정을 하든 이 타이밍을 잘 맞출 수가 있는데 그러자면 역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책에서도 잘 그 부동산 공부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던데 어떻게 잘 모르는 초보자들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력을 키울 수 있는 투자 실력을 공부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사실 그 공부는 본인들이 신경을 많이 쓰면요. 저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동적 사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부족해서 그것을 채우려면 내가 먼저 능동적으로 뭔가를 섭취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돼 있으면 정보들이 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다 그 정보 같지가 않게 들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그 얘기 할게요. 대표님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몇 명 있었죠? 한 60명 있었죠. 그랬죠. 그렇죠. 요즘 뭐 한 20명 있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한 60명씩 있었단 네. 말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와서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똑같은 섹터를 똑같이 가르쳤어요. 네. 근데 왜 그 중에 한 명은 1등하고 또 어떤 사람은 꼴찌합니까? 똑같은 공부를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은 1등하잖아요. 저랑 마찬가지로 부동산 공부도 내가 좀 더 신경을 쓰면 보인다. 그래서 계속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제 하나하나 습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바로 크로스 체크해야 돼요. 크로스 체크를 하려면 내가 체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가장 기본이 동네 부동산 먼저 가봐라. 동네 부동산 사장님하고 친해지면 부동산 공부가 좀 쉬워지거든요. 근데 부동산 한번 안 가보고 그냥 아무 유튜브나 보고 그냥 들려오는 말 대충 듣고 막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도움이 안 된다. 자, 그 많은 분들이 부동산 하면은 임장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또 경매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한단 말이에요. 혹은 아니야, 무조건 청약저축을 통해서 분양받는 게 최고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가장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는 방법 어떤 겁니까? 임장. 임장. 예. 일단 내가 오늘 당장 집을 살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친구를 가까이 두세요. 저는 이거 준거 집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왜 준거 집단이 중요하냐면 이 준거 집단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대표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주식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잖아요. 네. 대표님 저랑 친하면 부동산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안 친하고 맨날 이상한 술 먹는 사람들하고만 친해요. 우리가. 네. 그러면 어떤 술이 마시는지 어떤 안주가 마시는지만 정보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준거 집단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방향 행동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분들 주변 지인분들 중에 어디 부동산 보러 간다 그러면 나도 데리고 가 따라갈래. 따라가 보는 순서가 제일 먼저예요. 경험을 쌓는 게 최고다. 가서 들어보고 하다 보면 자꾸 머리가 생기거든요. 저도 한 30년 전부터 제가 했던 이상한 짓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반포하고 그 정도까지 아파트가 강변으로 쫙 있잖아요. 네네. 그럼 제가 부동산에 중간중간 들려서 자꾸 가격을 물어보고 그 아파트는 얼마에 나왔어요? 물어보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 그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그런데 한 1, 2년 지나니까 이제 저랑 친해져가지고 제가 가면 막 맛있는 것도 주고 금매로 나온 것도 막 알려주고 그래요. 그러면서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다 보면 뭐가 보인다. 그런데 그냥 앉아서 이렇게 뭘 하면 그건 안 된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근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좋은 아파트, 좋은 집을 이제 가려내야 되는데 좋은 아파트라고 말하는 그 조건, 어떤 것들이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겁니까? 현대사회에는 좋은 아파트의 조건은 황금성입니다. 황금성, 네. 잘 팔릴 수 있는? 잘 팔릴, 그러니까 내가 이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으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아파트. 그게 뭐예요?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는 지역에 다 있어요. 꼭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를 선택해서 거기를 막 살려고 하지 말고 남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사라. 그래야 내가 나중에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로 옮겨갈 때도 좋고 손해도 덜 볼 수 있다. 가장 좋은 아파트 선택하는 방법은 황금성. 남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선호한다. 그 선호하는 아파트의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트렌드가 좀 변하긴 했지만 새 아파트. 새 아파트. 그리고 뭐 한강변이면 다 좋은 줄 아는데 한강변이라고 또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뭐 좀 아파트 한강변이나 아파트 중에 좀 층수가 낮으면요 그 타이어 분진이 올라와요. 아 그래요? 그럼요. 창문을 못 열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무조건 뭐 한강이 보인다. 뭐 남산이 보인다. 공원이 보인다 이게 아니라 공원이 보이면 뭐합니까? 저층은 그냥 나무 밑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는 아파트, 좋은 아파트 입지는 요즘 흔히들 말하는 이제 그 사통팔달의 교통이랄지 뭐 숲세권이랄지 뭐 자기가 선호하는 아파트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들을 잘 보면 나머지 충분히 그런 것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 말고 남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아 그렇군요. 이 책에서 나 홀로 아파트는 정말 투자하면 안 되나요? 이런 아주 질문을 그 올려놓으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야 됩니까? 그 질문 많이들 해요. 왜냐하면 나 홀로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보다는 좀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은 단지 한두 동 정도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단지를 왜 물어보냐면 내가 가진 가용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그 아파트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투자 가치로 보자면 뭐 크게 다른 단지에 비해서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거주하는 거주의 가치로 보면 나쁘지 않은 아파트들이 있다. 그러면 아파트를 꼭 투자의 가치로만 보는 게 아니라 거주의 가치로 본다면 그런 아파트 충분히 사서 뭐 잘 살면 된다라는 게 제 주의고 이제 이왕에 살 아파트 똑같은 돈을 들여서 사는 아파트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후에 가격이 오를만한 아파트를 사라. 이게 우리 그 보통 부동산 유튜브 또는 주식하는 그 유튜브들의 공통점 아니겠어요? 네. 어떤 뭐 주식의 하락을 얘기하거나 상승을 얘기하거나 다 좋은 조건의 그 종목을 사거나 아파트를 사라는 그런 정보성 얘기긴 하죠. 그러니까 뭐 사지 말아야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모델 하우스.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 이제 보통 그 분양 그 모델 하우스에 가가지고 보잖아요. 평형대라든가 여러 가지 가구라든가. 근데 사실 뭘 봐야 되지라는 저도 이제 몇 번 모델 하우스를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마침 또 책에 그 내용이 있네요. 우리가 모델 하우스에 가서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겁니까? 요즘 모델 하우스 진짜 많이들 가잖아요. 네. 뭐 어디 가면 뭐 30만 명이 몰렸다 뭐 20만 명 몰렸다 그러는데 모델 하우스 가면 저는 예전에는 이 모델하우스에 있는 이 그 평수가 실제 평수 맞는지 저는 재요. 아, 설마 그 건설사에서 그 작거나 크게 했을까요? 아니, 너무 불신을. 아니 제가 네. 이런 말씀 드리면 저를 이상하게 볼지 아니면 그쪽을 이상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네. 아, 예전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5cm를 늘려놓으면요 보이는 시야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자로 재요. 아 그래요? 안내하는 사람이 없을 때 저는 자로 재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맞는지를 저는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 꼼꼼하게 보고 아, 그냥 무조건 믿고 그냥 이러려니 그게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모델하우스 가는 이유는 레이아웃이 어떻게 빠졌나를 봐요. 그리고 그 모델하우스는 지금 완벽하게 시공된 아파트를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짓겠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뭐 세세하게 안 봐요. 뭐 신발장이 어떻고 여기가 튼튼하고 이렇게 안 봐요. 튼튼해봐야 뭐 아파트 현장은 안 튼튼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보는 게 레이아웃, 두 번째가 이제 이 평수나 이런 것들, 높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예민함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 그리고 모델하우스의 경우는 이 층고가 살짝 높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가 모델하우스 방문했을 때는 좀 약간 개방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다 지어놓은 아파트 갔더니 답답해.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서 모델하우스를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 꼼꼼하게 가봐야 되는 거군요. 훅 둘러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 뭐 가구 이쁘다 하면 가구는 뭐 바꿔치기 하면 얼마든지 바꿔치기해서 더 이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저는 보지도 않고 레이아웃. 레이아웃. 자, 아까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서울 집과 지방의 집 이 갭은 점점 커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더 벌어질 겁니다. 오히려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 뭐 지방이 소멸된다, 뭐 빈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뉴스에서 본 것 같긴 한데. 일본은 실질적으로요. 도쿄 중심을 벗어난 요 외곽 지역은 빈 집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도 서울 여기 도심을 벗어난 외곽 지역.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의 지하철이 그래도 잘 뻗어 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지하철 잘 되는 나라 찾기 힘듭니다. 전 세계처럼 광역버스 잘 되는 나라 찾기 힘듭니다. 그 정도로 대중교통이 체계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게 좀 다행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좀 이 교통수단과 좀 거리가 먼 외곽 지역의 경우는 우리도 그걸 좀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빈집은 시간 지나면 외곽 아파트들은 위험할 수 있다. 아, 위험할 네. 수 있다.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해요. 한 아파트 동에, 네. 서울 외곽 저 멀리에 한 아파트 동에 25평에 4개 호실이 있다고 쳐요. 네. 그러면 1호, 2호, 3호, 4호가 있잖아요. 네. 그럼 대표님이 1호에 사셨어. 네. 이건 다른 분들이 2호, 3호, 4호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났어. 네. 15년이 지났어. 그런데 제가 대표님께 전화한 거예요. 집에 놀러 가도 돼요? 그럼, 와. 갔어요. 근데 보니까 그 한 층을 다 쓰고 있는 거야. 다 이사 가고 없어. 다 공실이야. 그래서 그 집주인들이 부탁을 한 거죠. 왜냐면 전기세 내야죠. 수도세 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용비는 내야 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공용비를 거기 안 살면서 내기 아까우니까 당신이 2호에 살면서 2호까지 다 터가지고 살면서 같이 내면 안 될까요? 이런 아파트들이 분명히 나온다.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이런 아파트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 임수열 집에 갔더니 야 자기네 집이 25평이라는데 갔더니 100평이더라. 4개 터서. 4개 터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실제로 일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니까 결국 그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황금성. 이것이 가장 이 매수할 때의 가장 기본 조건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내놨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년 반 동안 안 나간다. 그러면 의심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이 앞으로는 공실될 수 있겠구나. 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가장 집을 사기 좋은 적절한 때는 언제냐? 요거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내가 감당 가능한 대출을 통해서 집값이 오르내리는 것에 흔들리지 않은 가능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가 집을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집을 살 때. 네. 샀다가 떨어진 요 타이밍도 있어요. 뭐 사자마자 다 오르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면 항상 이렇게 되는데 이걸 모든 걸 잊어먹고 감당할 정도의 내 경제력이 있다. 그리고 내가 소득이 따라준다라고 하면 집은 언제든지 사도 된다. 하지만 최근에 폭등세 때 제가 집을 사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반드시 하락세가 보이기 때문에 하락하면 어쩌면 그 하락한 그 분만큼 내가 대출을 더 받아서 산 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저희가 20년, 21년, 22년에 제가 드렸던 거고 요즘은 집을 사라. 대신 좀 전에 한 말처럼 그렇게 내가 왕부담을 느껴가면서 집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 뭐 소상공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대출 연체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 백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졸 백수. 대졸인데 백수로 지내는 분들이 405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백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뭐 그 백수 405만 명이라는 숫자 속에는 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빼도 된 데이터도 있지만 아무튼 백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회적 비용이 또 많이 지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뭔가 어딘가 모르게 지금 불균형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만 주기장창 오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 무슨 말이야 표용호 틀렸어. 지금 한남더힐 같은 경우는 220억에 아파트 1층이 거래가 됐더라. 말이 되냐? 표용호 네 말이 되냐? 맞는 말이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요. 한번 우리 따져봅시다. 진짜 뭐냐면 한남더힐의 경우 용적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120%예요. 거의 빌라 수준이에요. 그러면 한남더힐을 만약에 나중에 재건축을 한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거기도 올릴 수 있어요. 물론 남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만 올리려고 마음먹으면 올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가격 값어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220억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반 아파트, 반포의 아파트 새로 짓는 아파트들 대다수가 용적률이 300%입니다. 아, 추가로도 할 수가 있겠느냐 나중에. 그렇죠. 그러면 300%를 다시 또 나중에 재건축하려면 500% 줘야 되거든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도곡동 타워팰리스. 네. 900%가 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재건축을 하려면
독동 타워팰리스 120층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120층짜리 주거용 건물을 지으려면 공사비가 한 3배 더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기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자 재건축하려니까 돈을 한 가구당 25층 내세요. 그러면 타워팰리스 사시는 분들이 아이고 이 아파트 25층 내라네? 나는 낼 거야? 라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이 올랐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상황 이것이 어쩌면 정점일 수도 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꼭대기에서 굳이 뭐 이렇게 사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지 말아야 개념이 아니라 무리하지 말아야 개념.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집을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또 투자의 대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으신 분들 한번 잘 참고하셔서 네,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 표영호 TV도 많이 좀 봐달라고 그러고요. 8.15가 그래도 구독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 민망하네.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저 대표님 서운한 게 뭐냐면 그래도 이제 구독자 수가 저희 채널보다 여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있는 PD분들이 또 얼굴도 더 잘생겼고 그러면 좀 약간 좀 떨어지는 표영호 TV를 좀 살려주면서 표영호 TV 구독 많이 하시라고 이런 얘기도 하면서 또 책도 나왔다고 또 책도 좀 설명도 좀 해주시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십니다. 네, 표영호 TV. 네. 가셔서 악플 말고 선풀 부탁드리고요. 표영호의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 네,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시려는 생각 가지신 분들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표영호 대표님 고맙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다. 감사합니다. 네.